자기소개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모든 면접의 시작은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이 자기소개는 면접의 첫인상이라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한 가지 자기소개로 모든 공채를 보시나요?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를 누가 대신 써줬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낸 멋진 자기소개 몇 개를 짜집게 하셨나요? 이러면 반드시 떨어지십니다. 아,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남이 써주거나 남의 자기소개서는요,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완벽한 자기소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자기소개도 모든 회사에 같은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같은 프로포즈로 여러 애인들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랑을 첫사랑처럼 사랑하듯이 자기소개는요, 항상 프로포즈하는 듯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준비했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해보세요. 첫째, 주어진 시간에 활용 가능한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1분의 시간을 주었다면 같은 내용으로 30초와 3분 버전 두 가지를 더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면접자가 적어서 늘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짜임새 있는 자기소개서인가? 오프닝에서 기선을 잡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본론에서 실배를 주며 클로징에서 오프닝에서 제시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기소개서인지 등의 이야기의 흐름을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자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가? 내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면 그 자기소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일반적이지 않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 한 가지는 있는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반전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거창한 주장과 자화자찬은 없는가? 근거 없는 주장을 남발하거나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경력직을 뽑는 자기소개도 자화자찬을 지나치게 하면 허풍이 심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 자랑은 안 할 수 없지만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팩트 위주로 말씀하세요. 이 밖에 자기소개서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